남아미타불 무량서열의 장 김성우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2020년 10월 27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깨달음을 판단, 검증하는 10가지 기준,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이 내용은 나무아미타불이 팔만대장경이다 하는 그 책에 이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 법문은 아미타불의 하신이라고 하는 영명연수 선사님의 이 글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만의 선지식인 남해근 대사님의 또 본문이 있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은 아, 어떤 것이 학철대오인가, 어떤 것이 구경각인가, 이것이 명확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여러 매체를 보면은 깨달았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스님들도 있고 또 제가자분들도 있는데 이제 깨달은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과연 진짜 깨달았느냐, 학철대오냐, 해오냐, 아니면 해오도 안 되느냐, 이제 그게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해오도 안 되면서 이제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법문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선 위주로 법문하시는 분들, 이 경을 잘 모르면서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이라든지 교학을 잘 모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어떤 해오 정도의 그런 직연을 가지고 마치 구경각이냥 이렇게 또 함부로 또 이렇게 법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에도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보살, 등각, 묘각, 이런 단계가 엄연히 있습니다. 이 바둑에도 18급부터 아마 9단, 프로 9단까지 있습니다. 하다못해 바둑에도 이런 경지가, 깊은 경지가 있습니다. 저는 뭐 아마 3단까지밖에 이제 못 뒀지만은, 이 아마 3단은 아마 4단 또는 프로 3단의 경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프로 3단이 볼 때 아마 3단은 그 수가 전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조는 천지 형격입니다. 이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신, 십주 할 때, 사실은 십신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 이 말법 시대에, 이 중생들의 근기가. 근데 이제 그, 어떤 해오 정도의 직연으로 안심을 얻은 정도 가지고, 마치 이 크게 깨달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초지보살, 이 보살지를 우습게 하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런 지혜도 없으면서, 또 아무런 방편도 없으면서 보살지가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법문들은 법문도 아니고 교학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깨달음에 대한 오해, 또 착각, 그걸 판단 검증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 영명연수 선사님은 10가지로 이렇게 제시한 글이 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영명연수 선사님은 이 선종 법안종의 5대 조사이시고 정토종 제6조 조사스님입니다. 그래서 선종과 정토종에서 모두 공경을 받은 분이고, 또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라고 이제 일컬어질 정도로 중국 불교에서는 아주 높은 위치를 점하고 계신 고승이십니다. 그래서 영명연수 대사님의 탄신일이 바로 아미타불의 아미타 부처님의 탄신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다 하는 분이 이제 정토종 제2조 선도 대사님, 또 중국 당나라 때 천태산 국청사에 계셨던 풍간 선사님, 이때 이제 한산 습득과 함께 이제 이 응거하시면서 이 법을 전했던 풍간 선사님을 이 세 분을 이제 영명연수 선사님, 선도 대사님, 또 풍간 선사님, 이분을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이렇게 세 분을 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예, 그만큼 이 영명연수 선사님 대단하시고, 특히 종경록이라는 방대한 이 저술은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다 이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걸 줄인 것이 바로 명추해요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성철스님이 가장 이제 즐겨 읽고 또 이걸 번역해 가지고 마음을 바로 봅시다 해갖고 두 권으로 낸 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있습니다. 또 영명연수 선사님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유튜브 무량수열의 요 채널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깨달음을 판단 검증하는 10가지 기준이란 글이 담긴 이 나무아미타불이 팔만대장경이다 이 책은 남해근 대사님의 저서를 번역하고 이제 출판을 계속 해오신 송찬문 선생님의 역작입니다. 이 한 것만 보면은 팔만대장경이 다 골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의 결론은 결국엔 나무아미타불 연불에서 일단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서 보살 공부를 통해서 이 극락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성불한 뒤에 중생구제하는 그것이 목표다 하는 이런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법시대는 자력수행 참선이라든지 빠사나라든지 이런 자력수행으로는 사실상 윤회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중국 불교도 그렇고 대승불교권의 어떤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방불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란이 돼갖고 윤회를 벗어나는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법시대는 오타각세 말법시대는 불력수행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 위신력에 의해서 이 쉽게 윤회를 벗어나는 이행도 인 정토 법문을 닦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팔만대장경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경전에서 이 정토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 법문의 원리는 이 사바고해를 수영을 해갖고 건너가는 게 아니고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배나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라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돌멩이도 물 위에 놓으면 가라앉는데 이것을 세숫대야나 또 배 위에 올려놓으면 큰 돌도 가라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행도 정토수행의 원리입니다. 예, 그런 말씀은 이 무량수열의 유튜브에 제가 한 750여 개 이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깨달음의 10가지 이 검증 기준에 대해서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해근 대사님께서도 자세하게 해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읽으면서 용어 해설 정도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요. 나무아미타불이 팔만대장경이다. 예, 이 책 152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글입니다. 깨달음을
판단 검증하는 10가지 기준. 사람들마다 걸핏하면 깨달음에 대해 말하는데 소위 깨달음이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평이하고 실제적인 설명으로는 바로 영명연수 선사가 존경록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선종의 견지, 수증, 행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나라 때 대저작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마강의 자치통감이요, 하나는 영명연수선사의 존경록입니다. 두 대작은 거의 동시대에 나왔습니다. 애석하게도 세속학문을 말하는 자치통감은 후세에 전해지면서 연구자들이 많았습니다만 존경록은 거의 휴지통에 내던져진 신세였다가 청나라에 와서야 옹정 황제가 제기하여 이 책을 연구하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명령을 여러 번이나 내렸습니다. 존경록은 진정한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책에서는 10가지 물음을 제기하는데 도를 깨달은 사람은 경전에 통달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모든 불경의 교리를 바라보자마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소설을 보듯이 보자마자 이해하니 깊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명연수선사의 존경록 제1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식 견해에 굳게 집착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를 가로막는 마음을 일으키고 다른 배움의 길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들을 위하여 이제 10가지 물음으로 기준 원칙을 정한다. 즉 기강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한서식 했다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경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분 한 분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능원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함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다고 이 암환을 냅니다. 능원경을 보면 자기 자신의 그 공부 경지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스스로. 정말 이제 시작도 못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헤어 정도 해도. 그런데 본인이 크게 깨달았다고 하고 경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이런 망발을 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영명연수 선사님은 선종의 선사로서 이런 경책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본성을 또렷이 볼 수 있음이 마치 대낮의 색깔을 보듯 명백하고 그 경지가 문수보살 등과 같은가? 둘째, 연을 만나고 경계를 대함이나 색상을 보고 소리를 들음이나 발을 들어 올리고 발을 내림이나 눈을 뜨고 눈을 감음이나 모두 밝은 종지를 얻어서 도와 상응하는가? 셋째, 세존이 한 생에 걸쳐 설한 모든 가르침, 즉 일대시교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조사의 응구를 열람하고 그 심오함을 듣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두 철저히 이해하여 의심이 없을 수 있는가? 이 말하자면 함경에 나오는 그 백천산매 그리고 조사어록에 나오는 그 1700공안 을 들이대도 전혀 두려움 없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학질대오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넷째, 온갖 질문과 각가지 힐난에도 네 가지 변제를 갖추어 그들의 의심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가? 다섯째, 언제 어느 곳에서도 지혜의 비춤이 걸림없어서 생각마다 원만이 통하고 한 법도 능히 그 장애가 되는 걸 보지 않으며 한 찰나 동안이라도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여섯째,
일체의 역경계와 순경계, 좋은 경계와 나쁜 경계가 현전할 때 방해 받아 틈이 생기지 않고 다 깨뚫어 볼 수 있는, 다 깨뚫어 볼 수 있는가? 일곱 번째, 백법 명문론에서 말하는 심리 경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미세한 재성과 그 근원이 일어나는 곳을 살펴보고 생사와 육군육진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백법 명문론은 유식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이 어록입니다. 여덟째,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 위의 중에 가르침을 받들거나 응답하거나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동작을 취하는 등 모든 활동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변별할 수 있는가? 아홉째, 부처가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중생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이런 말을 듣고서도 한결같은 마음이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열째, 온갖 차별의 지혜를 들어도 다 밝게 통달할 수 있고 본성과 현상을 모두 통달하며 이론과 사실에도 걸림이 없어서 한 법이라도 그 근원을 변별하지 못함이 없고 나아가 천명의 성인이 세간에 나오더라도 의심이 없을 수 있는가? 영명연수 선사님은 이 열 가지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굳이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 탐진치, 의심교만, 내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 교만, 의심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면 명확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부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명확합니다. 말은 되고 되지만 행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이 상응해야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과 실천, 깨달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조사가 아닙니다. 부처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보살로서 3대 아성 직업 동안에 그 보살행을 하고 당신 몸을 호랑이한테도 주고 독수리한테도 주고 이 깨달음의 법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당신 몸을 절벽에 던지기도 하고 또 사슴왕이 돼가지고 이 새끼 뱀 어미 사슴을 대신해서 자기 당신 목숨을 주기도 하고 그런 수없는 그 보살행으로 공덕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공덕, 지혜와 복덕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양족존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공덕이 모두 충족된 양족존 또는 두 다리를 가진 존재 중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하면은 바로 분심이 올라오고 바로 화가 나고 욕을 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영명연수 선사님은 공금으로 방생을 하다가 이 적발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영명연수 선사님은 사형 당하는 순간에도 전혀 이 마음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그 보고를 받고 영명연수 선사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가를 해서 큰 도인이 되신 겁니다. 그처럼 그런 경지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학철대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아는 것이고 조금 내가 마음이 자유로운 것일 뿐이지 내가 이제 조금 안심을 얻어가지고 입문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돈 설사 한 소식 했다 하더라도 그냥 도노 입도일 뿐입니다. 도노 입도. 도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때부터 성인의 태를 길러가야 됩니다. 부처님 아들로서, 부처 새끼, 새끼 부처로서 성태를 키워가는 게 바로 보림입니다. 보호, 임지. 보호하고 지켜가는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이 생사 없는 도리를 알았으면은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 이 생사 없는 도리를 완전히 체득하고, 온몸으로 체득하고, 생사 없는 도리와 완전히 계합이 돼가지고, 생사 없는 도리를 쓸수 있을 때까지, 육신통이 자제할 때까지, 보살지가 될 때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거기 자만해가지고, 그게 끝인 줄 알고 하면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향상일로가 되질 않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진리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명연수선사께서는 이 10가지 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셨고, 이 여기에 대해서 남익은 대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깨달음에 속지 말라.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위에 10가지 물음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명심 견성의 경계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일체의 사물에 대해 또렷이 아는 것이 마치 대낮의 그림의 색깔을 보는 것과 같아서 문수보살 등의 경계와 같아야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연을 만나고 경계를 대한다는 말은 그 포괄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에 직면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면전에서 당신을 방해하거나 색상을 보거나 소리를 듣더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밤에 잠을 자면서도 도와 합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24시간이 행주자와 음흑동정의 여여부동한 겁니다. 일체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가 될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잠이 들었을 때 꿈도 없고 이 꿈도 없고 아주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주인공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공안에 대해서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법화경이든 능엄경이든 불교의 경전을 보기만 하면 모두 알수 있고 가장 고명한 설법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한이 깨뜨려 이해할 수 있고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승경의 경전에는 무수한 산매가 나옵니다. 사자분신산매라든지 해인산매라든지 이또 함경에는 또 많은 산매가 나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체험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 같고는 전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질문. 모든 학자들이 각가지 학문을 들고 나와 당신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당신은 막힘없는 변제로 해답해 줄수 있습니까? 나머지 6가지 질문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렇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렇게 할수 없다면 절대 분수에 지나고 속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자부하고 만족하는 뜻을 내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지극한 가르침을 두루 연구하고 선지식들에게 널리 묻고 부처와 조사의 자성의 근원을 궁구하여 배움이 끊어지고 의심이 없는 절학무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배움을 쉬고 방황하는 마음을 쉴수 있다. 그때는 자신을 다루면은 선간으로 상응하고 참선선자 볼관자입니다. 선간으로 상응하고 남을 위하면은 방편을 열어 볼수 있다.
법계에 두루 나아가지 못하고 못 경전을 폭넓게 연구할 수 없다면 오직 종경록의 내용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자연히 들어갈 수 있다. 종경록은 바로 모든 법의 요체이자 도에 들어가는 문이다. 마치 어머니를 지켜서 자식을 알아보고 근본을 얻어서 지마를 아는 것과 같으며 그물에 벼릿줄을 끌어당김에 그물코마다 다 바르고 옷을 끌어당김에 올놀이 모두 따라오는 것과 같다. 만약 이 열 가지 물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자기를 속이고 속이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옳다고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문이 있다면 도처의 선지식에게 가서 가르침을 청하여 반드시 모든 부처와 조사들의 경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조사들이 깨달은 바를 당신도 다 성취했다면 비로소 배움이 끊어지고 의문이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어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해식 유심, 이 망상심이 모두 쉬어버린 겁니다. 자신을 다루면 선관으로 상응하고 남을 위하면 방편을 열어 보일 수 있다는 말은 대철대오한 후에 소승의 길을 걸어가면 다시 사선팔정을 닦아 가위를 증득하고 육신통을 구족하고 삼신을 갖추고 신통의 묘영을 일체 구족한다는 겁니다. 또 대승의 길을 걸어가면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수지로서 수행하고 집지하는 것으로서 세속으로 나와 불법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법계에 두루 나아가지 못하고 못 경전을 폭넓게 연구할 수 없다면 만약 3장 12부의 대장경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다면 오직 이 종경록의 내용만 자세히 살펴보아도 자연히 들어갈 수 있다. 이 종경록은 바로 모든 법의 요체이자 도에 들어가는 문이다. 영명연수선사는 자신이 편집한 종경록을 참고하기를 권하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경전의 정수를 집약하여 이 책에 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머니를 지켜서 자식을 알아보고 근본을 얻어서 지마를 아는 것과 같으며 그물에 벼릿줄을 끌어당김에 그물코마다 다 바르고 옷을 끌어당김에 올놀이 모두 따라오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구절은 영명 연수 선사가 이 책의 중요성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해근 선생의 불교 수행법 강의, 신홍봉 선생이 번역한 글에 있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남해근 대사님은 폐간 정진, 즉 무문관 수행을 하면서 이 팔만 대장경을 다 한 문으로 다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남해근 대사님은 이 참선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고 또 밀교에 또 깨달음을 또 증득하고 또 태극권이라든지 무술을 직접 또 다 이렇게 마스터 하신 분입니다. 이 한의학이라든지 또 유교, 불교, 도교라든지 또 문사철이라든지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이 남해근 대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는 국사다, 남해근 국사다 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거사 신분으로서 대만을 대표하는 이런 선지식으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열반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 또 남해근 대사님의 법문이 있습니다. 남해근 대사님의 유마경 강의, 이 마하얀 출판사에서 나온 유마경 강의에 이런 법문이 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깨달았는지 알았는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색신은 전환되고 변화했습니까? 형상과 습기는 고쳐졌습니까?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은 성취했습니까? 부처님의 심력, 사무소회를 모두 갖췄습니까? 18불공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자비심을 어느 정도 읽혔습니까? 위에는 무슨 경계에 도달했습니까? 자신의 수명을 틀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법은 변제가 무예하여 법에 자제할 수 있습니까? 중생의 청정한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은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이 남해건 대사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고경각의 경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정해 해탈해탈지계는 계율의 몸, 또 선정의 몸, 지혜의 몸, 또 해탈의 몸, 해탈지견의 몸을 성취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해탈지견이라는 것은 해탈의 경계를 초월하고 증득해서 본래 청정하고 원만한 본각을 성취한 경지입니다. 그리하여 자각, 각타, 각행, 원만을 지향하는 바른 안목, 바른 지견을 바로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취했는가, 또 이러한 해탈지견신을 성취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심력 사무소회를 갖추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위신력에는 뭐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지, 네 가지 지혜, 그리고 육신통, 여섯 가지 신통력, 그리고 18불공법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 지혜, 즉 사지는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아래하식이 이런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전식득지라 해서 이 우리의 아르마리, 식이 지혜로 전환됐는가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지혜를 성취했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육신통은 천안통, 천이통, 다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고, 또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또 과거 전생을 볼 수 있고, 자유자재로 몸을 변화시키거나 또 불가사의한 힘을 놔둘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신족통입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끊어져서 열반에 이르는 누진통, 이런 여섯 가지 신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처의 경계에서는 반드시 육신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없으면 부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고경각은 아닙니다. 부처의 경지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이고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입니다. 이 부처의 경지가 됐을 때 부처라 하고, 부처가 되기 전에 보살도 중생입니다. 부처 이외에는 전부 중생입니다. 부처님은 중생과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18불공법이라 해가지고, 이 부처님과 우리 중생의 18가지 이 다른 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의 불타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승불교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부처님의 10가지 힘, 심력이 있고, 사무소에 이 네 가지 두려움 없는 바, 그리고 삼염주, 세 가지 이 동요함이 없는 마음, 또 대비, 이렇게 하면 모두 18가지입니다. 그래서 18가지가 중생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심력이라는 것은 일체를 깨달아 아는 10가지의 이제 마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근기를 안다든지, 중생의 숙명을 안다든지, 또 중생이 어느 만큼 깨달았는지, 언제 깨달았는지, 이런 걸 전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 어느 정도 해탈했고, 어느 정도 선정을 얻었고, 어느 정도 삼매를 얻었는지를 여신이 안다는 겁니다. 이 중생의 근기와 또 욕구, 또 깨달음의 정도를 여실히 아는 이 힘이 바로 이 심력입니다.
나중에 이걸 상세히 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것. 그래서 이 어떤 전견에 대해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가 비방을 하든 또 어떤 질문을 하든 부처님은 이 두려운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지 또 어떤 도전이든지 어떤 비방이든지 전혀 두려운 바가 없이 이 사자오를 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소회입니다. 그리고 삼념주는 이 제자들이 순종을 하든지 제자들이 순종을 안 하든지 또는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항상 부처님은 이 정념에 머물러서 마음에 요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여여부동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항상 두려움이 없고 항상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이것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비라 하는 것은 이 동체 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동체 대비가 되느냐. 이 중생을 위해서 내 몸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말이 그냥 동체 대비지. 어떻게 동체 대비를 합니까? 내 가족한테도 내 거를 못 주는데.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그것도 이식을 해주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중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줍니까? 부처님처럼. 이런 경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냥 말로서 되는 경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대비라는 겁니다. 대비. 부처님처럼 대비를 갖추었느냐, 대자 대비를 갖추었느냐, 자기를 돌아보면 정확히 압니다. 이 깨달음의 여정, 구도의 길은 철저하게 솔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형님이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알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훈아 아재께서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결국은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꼬라지를 알자. 구도자는 철저하게 내 꼬라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뭘 얼마를 깨달았고 뭐를 안다고 학철 대우를 했느니 구경각을 했느니 그런 망발을 하고 암만심을 내고 경을 볼 필요가 없다고 하고 이것이 바로 말법시대의 증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살의 깨달음이 바로 분증각입니다. 부분적인 깨달음을 분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살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구경각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끝까지 간 깨달음을 구경각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보살의 깨달음은 분증각인데 보살 이전의 깨달음은 유사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상사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에서 깨달았다고 법문하는 분들은 아직은 상사각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보살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살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보살의 힘과 방편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상사각입니다. 초지보살 이전은 상사각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그런 40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능경, 하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공부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느 마장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능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내가 어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어느 마장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암한심을 내고 이런 건 전부 마장입니다. 50변마장에 다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말법시대는 선지식이 드물고 스승이 드물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 의거해서 법등명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적인 수행이 자등명이라고 한다면 법등명은 부처님께 점검을 받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1대1로 전수를 받는 겁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지혜를 전수받는 간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을 수지독경하면은 이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서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량수경을 독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극락성불학교는 사막도가 없는 깨달음의 그런 도량입니다. 다시는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퇴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불태전지 보살이 돼서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지 극락성불학교는 입학만 하면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제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에서 이 정토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문자설경이다. 묻지도 않았는데 설했습니다. 난신지법이다. 정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법이다. 십지보살도 알기 힘든 법이다. 정토법문입니다. 그래서 무상신묘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 남해근 대사님의 법문을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법은 변제가 무해하여 법에 자제할 수 있습니까? 중생의 청정한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 부처님의 견지에서는 이 사바세계 오타가 악세 역시 청정한 불국토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부처의 경지가 아닙니다. 이 모두가 자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아직 성불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성취한 억만분의 일을 가지고서 자기의 수행을 시험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척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기는 교만하고 미치지 않을 것이며 자기는 아직 멀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선종은 대철되어 성불을 말하는데 성불했을까요? 이루었습니다. 단지 대부분 이룬 것은 법신의 부처로서 마음을 밝혀 자성을 본 것일 뿐입니다. 법신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성취했을까요?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색신이 전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를 깨달으면 이 부모가 낳아준 육신을 전환하고 변화시켜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대표하는 색신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강명입니다. 전해 오는 바에 의하면 천년 동안 내내 색신을 성취한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이 죽은 뒤에 썩지 않더라도 즉 등신물이 되더라도 색신 성취로 여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법신 성취의 하나의 부대적인 작용입니다. 색신 성취의 수행자는 살았을 때 자연히 육신통이 있으며 떠나가려 할 때 즉 열반하려 할 때 그를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한 줄기 빛으로 변화하여 떠나버립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게 무지개로 변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례가 이 열반시에 한 줄기 빛으로 변화하여 떠나는 것을 이제 하강산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부터 그 달마대사 이전까지의 그 아란 가운데는 이 하강산매로 입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뒤 후대로 내려올수록 이제 이런 이 전통이 없어졌습니다. 이 공중에서 스스로 몸을 이제 태워서 이게 사라지는 그런 경지입니다. 그래서 청하 큰스님도 이 하강산매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를 깨달은 성취는 삼신의 성취입니다. 그래야 대철대오입니다. 법신은 자성의 체여, 보호신은 자성의 상이요, 하신은 자성의 용입니다. 천고 이래로 보호신의 성취까지 닦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도 그렇지만은 이 천년 이전에는 이제 그런 이 도인들이 출연하셨지요. 그래서 당나라 때 이후에는 이런 이제 보호신 색신까지 성취한 분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남해근 대사님의 능엄경 대의불회에는 요즘 세간을 이렇게 말씀하는 또 법문이 있습니다. 마귀의 무리들이 세간에 성행하리라.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말법 시대에 많은 요사스런 마귀의 무리들이 세간에 성행하면서 속마음이 간사하고 음험하면서 선지식이라고 스스로 일컬을 것이다. 모두들 이미 무상 대도를 얻었다고 선전하면서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겁주어서 진심, 자성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지나간 곳의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을 다 써서 없애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옛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선사가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고대의 많은 선사들이 기껏해야 제6의식을 타파한 깨달음이어서 궁극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역대의 선사들 중에서 크게 성취한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에 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엄중합니다. 이것은 남해근 선생의 유식과 중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법문입니다. 예, 인강대사님도 이 말법시대의 깨달음에 대해서 법문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예, 인강대사 문초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래가 일생에 설하신 법은 무량무변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단도직입적인 것을 구한다면 참선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혹시 상근기로서 하나를 듣고 천가지를 깨달아 대총지를 얻었을지라도 아직은 깨달음이지 정득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대철대오하여 명심견성할 수 있는 자는 말세에 실제로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소식을 잘못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이른바 깨달음이란 대부분이 착오이며 진정한 깨달음인 경우는 드뭅니다. 설사 진정한 깨달음이더라도 생사를 마치기까지는 아직은 크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수많은 겁을 지내오는 동안에 번뇌와 습기를 반드시 각가지 방편으로 대치함으로써 깨끗이 다하여 나머지가 없다면 생사를 마치고 해탈하여 범부를 뛰어넘어 성인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미 깨달았다. 나는 보살이다. 나는 이미 신통을 얻었다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일단 염라대왕이 목숨을 요구하여 임종할 때는 살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죽어서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주제넘게 높은 데만 바라보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이런 나쁜 습기에 절대로 물들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습기가 있다면 고치고 없다면 더욱 노력하며 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늘 주제넘게 높은 데만 바라보아서 조금 청명하면 곧 선종이나 상종이나 밀종을 배우고 대부분은 연부를 쓸모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가의 기봉전어 날카로운 기봉이나 그 현명한 깨달음의 말의 현명함 또 상종의 법상의 정미함 법상종의 법상의 정미함 밀종의 위신의 강대함만을 알 뿐 다음의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선을 닦아 비록 학철대오한 지위에 도달하였더라도 만약 번뇌와 미혹을 아직 깨끗이 끊어 없애지 못했다면 여전히 생사를 마칠 수 없습니다. 상종은 아집과 법집 두 집착을 깨뜨리지 못했다면 비록 각가지 명상을 이 이름과 상 모양을 이해하더라도 마치 음식을 말만 하고 먹을 수 없고 보배를 헤아리기만 하고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은데 마침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밀종은 비록 현생의 몸으로 성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취할 수 있는 자는 절대로 박지범부의 일이 아니며 범부가 이런 생각을 일으킨다면 마구니에 달라붙어 발광하는 자가 10명 중 8, 9입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연불법문에 오로지 뜻을 두는 것이 천만 번 온당한 최상의 제1법칙입니다. 불법을 배우면서 대통가가 되려고 하지 않고 크게 통달한 전문가, 대통가가 되려고 하지 않고 정토법문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인다면 그는 숙세에 해근이 있어 택법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숙세에 지혜의 그런 성근이 있어가지고 법을 감별하는 눈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강대사 문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행을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알고 이렇게 해도 이 윤회를 못 벗어나면은 그냥 말짱 도로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태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닦은 그 공부가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진화를 하다가 언제 추락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정토법문입니다.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이 신원행을 갖추고 아미타불 연부를 함으로써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 입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토법문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 몸 바퀴가 백천만급 난자오라고 하지만은 이 정토법문을 만나는 것은 억천만급 난자오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은 송찬 문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토법문은 이 할머니들도 알고 우리 범부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수행법이지만은 그 오묘한 도리 어째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력 가지력에 의해서 이 제업의 중생이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사의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십지보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하하근기부터 상상근기까지 다 닦을 수 있는 법문입니다. 상근기 중에 상근기, 상근기 중에 중근기, 상근기 중에 하근기가 있고 또 하근기 중에 상근기, 하근기 중에 중근기, 하근기 중에 하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단계 근기의 모든 사람들이 닦을 수 있는 이 수행법이 바로 연불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 최고의 선지식 이 보살에 하신 제레인이라고 하는 남해근 대사님 또 대세지 보살에 하신이라고 하는 인강대사님 이런 보살에 하신 대선지식께서 이 정토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았다는 거 조금 안심을 얻었다는 거 그걸로서는 생사해탈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역대 선지식들, 이 영명연수 선사님을 비롯해서 철호 선사님이라든지 그런 무수한 이 선종 조사스님들이 깨닫고 나서 연불로 이 왕생 극락한 사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효스님, 의상스님, 마명보살, 용서보살 이런 대승불교의 최고의 선지식들도 일심을 깨닫고 아미타불 연불로 왕생 극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서보살 이런 분들도 다
왕생극락을 했습니다. 이 문수 보현보살, 미륵보살 이런 이 최고의 보살님들도 함경에서 결국에는 10대 원앙으로 왕생극락할 것을 이 선제동자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불경인 함경의 결론이 바로 왕생극락하라는 겁니다. 극락에서 극락성불학교에서 안전하게 무생법인을 증득해서 성불하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말씀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왈가 왈부가 많고 깨달았다는 분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부처님의 이 위신력 또 18불공법 등등의 이제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처님은 이 온주에, 온 우주에 모든 행성에 사는 그런 존재들의 그 생각 하나하나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목건년, 신통제일의 목건년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은 수많은 행성에 얼마나 많은 이 생명체가 사는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대성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성이라든지 외계 행성에 사는 사람들 또 그런 우주인들, 외계인들이 몇 명이나 있고 그 존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우리가 추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8불공법, 부처님의 심력이라든지 이 사무소회라든지 또 육신통이라든지 또 사지라든지 이것은 증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향상일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겸허해야 되고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법등명을 하면서 자등명을 해야 됩니다. 경전이 쓸모없다든지 볼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망발을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부처님이 대반일반경에서 유언으로 법등명 자등명하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왜 그 유언을 듣지를 않고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면서 불법을 훼손하고 이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 그런 망발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정말 이 그 강의하시는 분들, 법문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지는 가보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경전에 의거해서 그렇게 이 강경설법을 한다면 이 부처님의 해명, 지혜의 목숨이 이 말법 시대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Oh.